IBM이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그간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레드헷 인수를 발판 삼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강자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입니다. IBM은 9일 340억 달러 규모의 레드헷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BM 역대 최대 M&A 비용인데요. IBM은 지난해 10월 레드헷 인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의 관련법에 대응하며 인수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왔는데요. 레드헷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용 솔루션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트렌드가 넘어오자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3월 집계된 2019 회계연도에서 매출 3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IBM은 레드헷 인수로 1조 달러로 점쳐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로 단숨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양강체제로 나서는 중이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언제까지 주류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IBM이 레드헷을 품에 안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도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는 중입니다. 오라클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클라우드 센터를 비롯해 솔루션 등을 연계해 서비스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다수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함께 쓰고 있어 협력에 나서면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선두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도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니 로메티 IBM 이사회 의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는 IBM의 클라우드 사업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며 기업들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핵심 업무 처리를 위해 멀티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에 최적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짐 화이트허스트 레드헷 CEO는 IBM과의 M&A로 오픈소스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진정한 선택권과 민첩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율이 약 20%에 그쳐지고 있다며 앞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